네, 이번에는 이제 프린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번에는 XY Z축을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X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X축에서는 지금 저희 처음에 조립을 했을 때 여기에 그 X축 요 고무 벨트가 있었죠. 이 고무 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고무 벨트가 지금 텐션이 지금 짱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텐션이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정도. 지금 제 손이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텐션이 있는 거라서 얘는 아직 사용을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빼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요 벨트 상태를 보면은 어디 터져 있는 데가 없죠. 지금 다 고르게 까진 데가 없이 고르게 다 분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상태인 거는 이제 사용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Y축을 한번 볼게요. 요 제품의 특성상 이제 Y축 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약간씩 옆에 터져 있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터져 있는 현상이 있어요. 자, 요런 거는 왜 발생하냐면은 이게 Y축을 계속 움직이면서 지금도 보이시나요? 이 베어링을 보게 되면은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게 정확히 수평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런 증상이 있게 되면은 나중에 벨트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수리하는 방법에서는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밑에 있는 볼트를 풀러서 얘를 왼쪽으로 살짝 옮기시면은 얘 센터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 지금 진행할게요. 핸드폰을 제가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걸친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자, 밑에 볼트 두 개, 육각 볼트를 풀게 되면 옆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Y축이나 X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텐션이 있는 애다 보니까 풀고서 조입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점 유의하시고 방향을 맞춰주시면 돼요. 저희는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되는 상태라서 왼쪽으로만 살짝 옮길게요. 이게 센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시려고 그러면 임의로 손으로 움직여 보면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이게 베드 밑에 지금 고무 벨트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착된 고무 벨트가 그 수평, 그러니까 일자가 아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수평을 맞춘다고 해도 그 고정 자체가, 그러니까 베드 자체에 붙어 있는 이 고무 벨트 자체의 고정이 삐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 않게 돼요. 지금 왼쪽으로 조금 옮겨서 벨트 유격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가 있죠.
이게 지금 배드 바닥에서 수평이 안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데 지금 최대한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유지가 되면은 충분히 되고요. 이게 요 밑에 고정된 게 살짝씩 풀리다 보면은 요 벨트 유격이 지금은 얘도 X축과 비슷하게 손가락 하나 정도 올라가다 내려가던 할 정도가 되는데 이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손가락 하나 높이만큼 더 올라올 수 있는 정도만 되면은 요 정도 유격이면은 벨트를 더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이게 지금 여기가 갈라져 있는 거는 아마 한몇번더 쓰다 보면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을 하다 교체를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Z축인데 Z축은 저희가 두 개가 있죠. 여기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Z축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Z축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얘가 스텝 모터가 움직이면서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Z축을 고정하는 애인데 이 고정한 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되는 원리예요. 근데 지금 양쪽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일반 쇠끼리 있다 보니까 마찰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찰 발생하는 도중에도 이제 출력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구리스를 바르는 작업을 진행할게요. 구리스 바르고 나서는 뭐 조금씩 묻어나올 수는 있지만 구리스 바르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이게 출력물 퀄리티가 좀 좌우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Z축으로 그 축이 잘안 올라가다 보면은 출력물이 Z축으로 잘 쌓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XY축은 벨트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Z축은 이제 구리스를 바르는 작업을 할게요. 장갑이 있으시면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손에 안 묻고 좋기는 해요. 저희 거는 구리스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으로 펴서 바르는 작업을 할게요. 그냥 겉에 이렇게 펴서 발라주신 다음에 Z축을 제일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해 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펴서 발려져요. 그래서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장비가 있으셔가지고 뭐붓 같은 걸로 바르시는 게더 좋기는 한데 뭐 나무젓가락으로 충분히 또 바를 수 있어서 저희는 일단 나무젓가락으로 바르는 작업을 할게요. 이 틈으로 좀 들어가게끔 잘 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구리스를 이렇게 바르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이제 Z축이 망가지는 일이 조금 줄기도 해요. Z축이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제일 잘 망가지는 게 이제 요 밑에 있는 커플링. 커플링이 여기 풀리거나 아니면은 뭐 유격이 생기면서 제대로 작동을 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구리스 작업을 주기적으로 잘 해주시면은 커플링도 수명이 좀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죠. 이 지금 가이드랑 요 바랑 해가지고 이 사이에는 굳이 지금 안 바르셔도 어차피 Z축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다 펴지기 때문에 여기 겉에 바르기 편한 부분만 바르셔도 돼요. 제트축이 뭐 저희는 출력물을 높게도 뽑고 크게도 뽑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발라주는데, 추경물을 뭐 평소에 높은 거를 많이 안 뽑으신다 그러면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왕 그 관리하려고 바르시면은 이왕 뜯은 김에 다 바르시는 게 좋겠죠. 이게 너무 아래쪽만 바르고 위쪽을 안 바르게 되면은 위에가 나중에 뭐 녹슬 수도 있고, 관리 한번 해주실 때 다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또 너무 덕지덕지 바르게 되면은 축이 올라가면서 이 사이에 있는 그리스들이 조금 조금씩 새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다 보면은 떡져서 바닥에 떨어지는 현상도 있거든요. 이게 그리스 자체가 약간 유분이 많아서 기름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로 촉감은 좋지 않아서 최대한 적당히 잘 펴서 바르시고, 양쪽을 다 한 다음에 축 올리면서 퍼뜨리는 작업을 할게요. 왼쪽은 다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진행할게요.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얘는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여기 사이 있죠. 여기에 묻게 돼서 필라멘트 넣고 빼고 할 때 손에 자꾸 묻거든요. 그래서 얘는 적당히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XY축은 고무벨트이기 때문에 뭐 고장이 날 확률도 좀 적기도 하고, 나중에 교체하는 것도 되게 단순해서 XY축은 괜찮은데, Z축이 조금 관리하기가 까다로워요. 이게 축이 휘어진 거를 확인을 안 하고 출력을 했을 때 심하면은 요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이렇게 높이가 안 맞는 상태에서 출력을 강행하다 보면은 이게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데도 이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휘거나 아니면 더 심해지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Z축 관리만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은 뭐 프린터 관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네,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카메라를 한번 옮기고 Z축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퍼트리는 작업을 진행할게요. 똑같이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컨트롤에서
죄송합니다. 프리페어에서 무브 엑시스를 눌러서 Z축은 1mm 단위밖에 없어요. 1mm에서 Z축에서 쭉 올려줄게요. 잠시만요. 약간 에러가 난것 같아서 껐다 다시 켤게요. 가능하면 Z축을 끝까지 올렸다가 끝까지 내리는 걸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 한번 이제 실링이 꺼졌어가지고 높이를 확인하면서 올릴게요. 자, 이 정도면 다 올라간 것 같고, 또 오류가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토홈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원상복귀 되니까 오토홈을 한번 누를게요. 자, 이거를 홈 하는 동안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Z축을 올렸기 때문에 고리스가 묻은 게 요런 식으로 떡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휴지로 닦아줄게요. 요 그리스는 특정히 뭐 기간을 두고서 언제마다 발라주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이게 뭐 사용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벗겨지는 양이 다르니까 적당히 사용을 하시다가 그리스가 이제 보이지 않을 때쯤에서 한 번씩 발라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출력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다 싶을 때한 번씩 발라주시면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저기는 공간이 좁아서 면봉으로 닦을게요. 제가 그리스 바를 때 면봉을 안 쓴 이유가 면봉으로 하다가 저 틈 사이에 면봉 이 털이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면봉은 사용하지 않고 면봉은 이렇게 닦아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영상에서 한 거는 이제 XY축 고무벨트 확인이랑 고무벨트가 틀어졌을 때 맞추는 거, 그리고 그리스를 발라서 이제 Z축을 조금 그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출력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돼서 프린터를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출력하는 퀄리티도 좀 좋아질 수 있어가지고 한번 마련해 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하고 나서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다른 거로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출력을 한번 걸어보는 걸 할 텐데 출력을 걸면서 레벨링 맞추는 거를 같이 알려드릴게요. 출력을 걸 때는 웬만하면은 그 테이블이 평평한 바닥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출력 파일을 제가 일단은 임의로 넣어놨어요. 출력 파일은 저희는 그루트를 진행을 할 건데 출력 파일 따로 이렇게 슬라이싱 해가지고 SD 파일 변환하는 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은 출력 파일 샘플 파일을 하나 넣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출력 거는 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온도를 컨트롤해서 템퍼러처에서 노즐 온도를 저희는 210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210도로 맞춰줄게요. 배드는 저희는 60도예요. 자, 그리고 기다릴게요. 자,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오토홈을 눌러놓을게요. 오토홈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XYZ축이 0,0,0으로 돌아올 거예요. 자, 오늘은 준비물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A4 용지 하나를 구비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 놓을게요. 자, 레벨링을 프린터를 조금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레벨링을 좀 쉽게 잡으실 수 있는데 그냥 눈으로 봐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 맞추기에는 그 레벨링 맞추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A4 용지를 활용을 해서 배드랑 이 노즐 그 사이의 높이를 조절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프리페어를 들어가면 저번 시간에 했듯이 배드 오토 레벨링이 있어요. 요거 활용해서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리페어에서 배드 오토 레벨링을 들어가시면
넥스트 스텝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클릭을 해서 움직이게끔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위치로 간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배드랑 노즐이랑 붙어 있게 되는데, 요 사이에 A4 용지 한 장을 낄게요. 배드를 이렇게 손 누르면 내려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끼워 놓고서 A4 용지를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배드를 조금 더 올려야 돼요. 왜냐면 이 배드랑 노즐 사이에 A4 용지를 이렇게 비볐을 때그 노즐이 긁히는 느낌이 나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보면은 노즐이 긁히는 느낌은 안 나거든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프린터 조립할 때 설명드렸듯이 여기 밑에 배드 조절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밑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배드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배드가 이게 쪼여져 가지고 배드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배드를 내리고 있어요. 자, 배드를 내리게 되면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죠, 지금. 자, 이 상태에서 배드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4 용지를 밑에 끼고서 지금도 긁히는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 더 배드를 올려볼게요. 자, 지금 살짝 긁히는 느낌이 이렇게 나는데, 지금 바닥에 자국이 남죠? 자, 요 상태에서 얘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스텝도 똑같이 프리페어에서 배드 오토 레벨링 들어가서 넥스트 스텝 누르게 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요. 자, 얘도 지금 보면 배드에 얼추 다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 맞추는 거를 제가 진행을 할게요. 일단 거치대 좀 거쳐 놓을게요. 요 과정을 총 4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쪽 한쪽을 맞췄다고 해가지고 이거 4개를 다 맞춘 다음에 한번더 해보셔야 돼요. 여기를 딱 맞췄을 때 이쪽을 수정하게 되면은 얘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어가지고 레벨링은 총 2번 정도 맞추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얘는 너무 꽉 붙어 있어서 제가 배드를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요 정도. 그 배드랑 이렇게 노즐이랑 이 사이에 긁히는 느낌이 나면 돼요. 그래서 또 다음 스텝으로 가서 얘도 너무 지금 빡빡하게 돼 있어서 얘도 배드를 조금 낮출게요. 얘도 요 정도.
얘도 조금 빡빡하게 돼 있어서 얘도 조금 낮춘 상태에서 이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뭐 가운데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지금 가운데가 너무 빡빡하게 돼 있어서 얘는 레벨링 한번 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레벨링은 처음에 잘못 맞추고 출력을 걸게 되면 나중에 출력물이 뭐 짓눌려서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레벨링을 처음에 잘 맞춰주셔야지 출력이 잘 돼요. 자, 레벨링을 맞추실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있으면은 얘를 줄자를 이용해서 요 X축 바랑 이 제일 위에 있는 바랑에서 길이를 이렇게 한번 재주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가 양쪽이 맞는지 얘는 네, 저는 얼추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출력을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이쪽이 들리거나 내려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 있는 여기 Z축 커플링을 조금 움직여서 얘 줄자로 수평을 맞게 한 다음에 레벨링을 맞추시면은 그 레벨링 맞추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레벨링을 맞출게요. 지금 아까 딱 맞게끔 해놨는데 나머지 점을 맞추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얘는 더 조여서 레벨링을 맞출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다음 단계 넘어가서 다음 단계 가서 이게 레벨링 맞추기 귀찮으시면은 출력물이 잘 안 나와서 얘는 귀찮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오토레벨링이 되는 애들도 있는데 오토레벨링이 되면은 이 과정이 필요 없어도 되죠. 근데 프린터 배우기에는 이렇게 레벨링 맞추는 것도 다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선정리를 먼저 한번 할게요. 이게 선정리 하실 때는 케이블 타이 가지고 간단하게 걸어 주시면 돼요. 지금 거의 스트로더 선이 너무 길어 가지고 끌렸었는데 너무 팽팽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팽팽하게 되면은 이게 움직이면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레벨링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오토홈 누르시면 처음 위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베드가 60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 곧 다 될 거라서. 자, 출력은 Print from SD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한글이 지원이 안 돼서 영어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영어로 저장을 한 거 저희는 그루트가 있어가지고, 영어로 출력을 한번 걸어 놔볼게요. 지금 저희가 파일 변환을 했을 때 60도가 아니라 65도로 설정을 해놨었어요. 요거를 설정값을 임의로 변경을 하시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출력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배드 히팅이라고 떠 있거든요. 배드 온도가 아직 안 맞아서 얘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도중인데, 저희는 다시 60도로 바꾸려고 하면은 얘를 이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하시면 튠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퍼지 프린트가 있고 스탑 프린트가 있는데, 퍼지 프린트는 뭐 중간에 일시정지 해가지고 뭐 색깔을 바꾸고 싶다 했을 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탑 프린트는 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그만 출력하시고 싶을 때 하시면 되고요. 튠을 눌러보면은 뭐 스피드, 노즐, 배드, 팬 스피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플로우도 있어요. 플로우는 그 최초 화면에 그 100%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 스피드랑 이 플로우나 뭐 팬 스피드 요거는 건드리지 않고, 저희는 노즐 온도는 다 올라가 있으니까 배드 온도를 바꿔볼게요. 65도를 굳이 안 해도 돼서 저희는 60도에 맞춰서 해볼게요. 그 지금 한 2도 정도만 더 올라가면 출력이 진행될 거예요. 파일 변환을 할 때 스커트를 깔아도 되고 뭐 안 깔아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모델링 하는 시간에 같이 해볼 거고, 저희는 스커트를 한번 깔고 진행을 할 거예요. 스커트를 깔게 되면은 이제 출력물 겉에 테두리에 이렇게 한 바퀴 둘르는 형태의 띠가 생기는데, 그걸 보고서 레벨링을 처음에 수정해야 될 부분을 조금씩 수정해도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커트를 그리는 걸 보고서 레벨링이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조이거나 풀어줘가지고 조금씩 레벨링 수정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제 필라멘트 로드 언로드가 있는데, 로드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출력을 거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은 지금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는 거는 필라멘트 로드 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로드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이렇게 출력을 걸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로드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할게요. 노즐 온도도 220도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 가지고 210도로 바꾸고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출력이 시작이 됐는데, 자, 여기서 지금 필라멘트가 일자로 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잘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레벨링을 조금 더 낮춰도 충분히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지금은 이 출력물에 대한 스커트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필라멘트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낮출게요. 조금 낮추니까 지금 필라멘트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뒤쪽도 살짝만 조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걸면서 레벨링을 조금씩 수정을 더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처음에 A4 용지로 맞췄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확한 레벨링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는데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요거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손으로 만져봤을 때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되면은 레벨링이 얼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그루트 손 모양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그루트는 시간이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애라서 일단은 지금 레벨링 테스트하는 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출력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고요. 레벨링 맞추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거에서 영상에서 찾아뵐게요.